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반도 봉주의 정윤아입니다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억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억은 잊지 못할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저에게는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. 뭐 누구나 다 추억들이 많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추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느라면 제일 잊지 못하는 추억이 담임 선생님과 또 우리 학교 동창들입니다.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초등학교, 그러니까 인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같은 친구들끼리 졸업을 합니다. 그래서 11년을 같은 친구들과 졸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지금은 제 친구들도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아이 엄마 또 아이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있겠지만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것, 추억만으로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, 이것이 제일 안타깝고
아, 정말, 아, 사무치게 그리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아,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마 북한에서 사신 그 기간이 더 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추억이라는 것은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. 뭐, 아름답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끔은 좀 아프기도 하고, 첫사랑 같은 그런 경우의 추억은 아픈 경우가 더 많잖아요.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추억을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추억이라는 노래를 오늘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 이제 설명절이나 이런 스승의 날 이런 날이 오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.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많이 벌도 서고 뭐 운동장도 30바퀴씩 뛰고 이랬는데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정유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, 추억의 정말 한 끝자락에 아, 있을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북한의 아, 자유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한번 추억에 아, 잠겨보는 건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한반도 공주 정유나는 또 다음에 새로운 노래와 또 새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늘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